겁니다. 따라서 해보시겠어요? 감각. 감각. 느낄 감에 깨달을 각입니다. 그래서 감각이 생기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생각입니다. 생각도 한자를 풀이를 하면요, 날생의 깨달을 각입니다.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?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. 그 얘기는 제가 안 해도 너무 잘 알죠.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주로 무슨 생각하세요? 주로 그냥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? 생각이라는 게 깨달음이 계속 생성이 되는 게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생성이 될 수 있는 그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몸을 쓰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. 예, 호흡이 됐든 발끝 부딪히기가 됐든 장운동이 됐든 그 수행이라는 것이 진짜 생각다운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. 근데 대부분의 우리 생각은 어때요? 근심, 걱정, 불평, 또 불만, 아니면은 시기, 분노, 원망, 이런 감정이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근데 그거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건 진짜 사각이에요. 죽을 사. 그럼요. 예. 뭐 어떻게 깨달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. 깨달음이 출현을 해야 되는데, 깨달음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, 이게 정말 그 깨달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. 그럼 원망하고, 예, 미워하고, 분별하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의 뇌를 정말로 녹슬게 하고, 좀먹게 합니다. 그래서,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, 요즘에 이렇게 치매에 대한 거는,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. 치매 환자들의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, 요즘은 젊은 데도 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치매를 앞당기는, 그러니까 치매의 나이라든가나 그 증세 같은 거를 정말로 앞당기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, 그게 근심 걱정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막 근심 걱정이라는 건 뭐예요? 앞서가는 거예요. 앞서서. 앞서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?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? 아, 우리 집 애가 뭐 어디 가서 뭐 안 되면 어떡하지? 그 근심 걱정이 뇌세포를 굉장히 많이 죽입니다. 진짜로.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. 오로지 막 그 근심 걱정으로 뒤덮여져 있어가지고. 그래서 정말로 치매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막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거죠. 그것이 뇌세포를 정말로 활성화시킵니다. 감각이라는 건 뭐냐? 말 그대로 깨달음을 느끼는 겁니다. 자, 깨달음을 느꼈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? 깨달음을 내가 느꼈어요. 느끼다라는 건 뭐냐면 늘 끼어 있다. 그게 느낌이에요. 늘 끼어 있는 거. 요게 뭐냐? 사이죠, 사이. 인간이 어디 있어요? 하늘과 땅 사이. 그래서 중심이라고도 하는데 그 늘 끼어 있는 거, 끼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?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거든요. 생과 사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.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? 솔직하게 얘기하면. 그럼요.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.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게 순리예요. 그게 법칙이에요.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이예요. 인간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인간은 많은 걸 느끼죠. 살아있으니까.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습니다. 근데 그 공간이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게 한 거예요. 조금만 더 가까워도 다 타죽었거나 조금만 더 멀어도 어때요? 얼어 죽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사랑의 거리예요. 이게. 그럼요. 이게 사랑의 거리예요. 이 거리가, 예, 거리는 다 있는 거예요. 그 사이에서 무엇이 흐르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. 무엇이. 예, 무엇이 흐르게 할 거냐. 그래서
이 느낌이라는 거, 예, 이 깨달음의 감각은 바로 다시 말해서 신성의 감각입니다. 신성의 감각. 그래서 사람 안에는 정말로 홀로 스스로 빛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러한 뇌의 작용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감각은 둔하지 않고요. 계속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깨어나고 예민해지지만 그 예민함이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. 보면 가끔씩 영적으로 되게 예민한데 감당도 안 되고 그 예민함 때문에 스스로 되게 치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거는 감각이 좋은 게 아니라 감각이 편중되어 있는 겁니다. 편향적인 거예요. 그래서 그 감각에 자기가 피곤한 거예요. 자기가 막 치이는 겁니다. 그거는 홍익이 기준이 아닙니다. 홍익을 기준으로 해서 감각이 깨어나고 열려있고 예민한 사람은요, 그 기준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쓸데없는 피곤함과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. 행복해지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. 행복해지기 위해서.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행복하니까. 그래서 그 행복의 기준이 바로 홍익에 있다라는 거죠. 홍익하니까 행복하고, 행복한 그 감각은 홍익에서 나오는 거니까. 그 이치를 알고 있으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끊임없이 상황을 긍정적으로,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시키고 변화시킬 줄 아는 그런 주체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감각은요, 공간을 느끼세요.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그 공간을 한번 느껴보세요. 그리고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, 뭘 원하는지, 그리고 홍익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를 다 살리고자 하는 그 윈윈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려나가시면 됩니다.